뜨거. 어우 뜨거워. 마요, 김치, 햄, 치즈. 뜨거. 저의 쿡방을 보시고 배꼽시계를 울리신 다음에 밥을 드셔보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만들 음식은 컵밥이에요. 뭐 사실 별건 아니지만 제가 이거를 왜 생각이 났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가 수능 보고 이럴 때 제가 직접 도시락을 싸준 적이 있는데, 이 컵밥을 먹고 친구가 감동을 받으면서 좋아했던 기억이 나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 일단 재료를 먼저 소개를 하자면, 김가루, 마요네즈, 스위트콘, 스팸, 치즈, 볶음김치, 참치, 이거 즉석밥,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즉석밥은 데워야 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요리는 항상 안전이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열었어. 일단 밥부터 데울게요. 여러분, 위생! 철저한 위생! 자, 칼로 스팸부터 썰어줄게요. 길다랗게 조금 두껍게 썰게요. 왜냐면 짜야 맛있으니까. 자, 이거는 구워줄 거예요. 아, 누르고. 기름은 따로 안 두르셔도 돼요. 왜냐면 이 햄에서 기름이 많이 나오니까 그냥 던져놔요. 알아서 있겠지. ASMR. 오! 맛있겠다. 이거 그냥 저 햇반 데워가지고 얹어서 먹어도 맛있겠는데? 마침, 때마침. 진짜 맛있는 거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놓치면 안 돼요. 참치를, 자, 부어줍니다. 벌써 맛있다. 벌써 맛있어. 재료는 듬뿍듬뿍 아끼지 않을 거예요. 옥수수는 많이 넣어줍니다. 3큰술 정도 넣어주시고, 이게 옥수수였는지 참치였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마요네즈. 작가님 표정이 막 너무 촉촉한 참치가 됐어요. 짠! 여기다가요, 김가루를 넣어서 비벼줄 거예요. 뜨거우니까 숟가락으로 비비겠어. 어머, 맛있겠다. 자, 이렇게 비빈 거를 그냥 여기 그냥 눌러주세요. 그냥 뭐 쿨하게 눌러 담아주십니다. 여기다가 뭘 얹어주시느냐. 마요를 아까 비벼놓은 거 있죠. 나의 살들아 어서 오렴. 한 큰술 이렇게 넣어줍니다. 짠, 이렇게. 여러분, 김치. 한국인은 또 김치 없이 못 살아잖아요. 제가 또 김치 없이 못 사는 타입이에요. 김치가 있어야 안 느끼하기 때문에 김치를 또 넣어줍니다. 너무 짠가? 몰라 몰라. 아까 구워놓은 햄 있죠? 이거를 너무 짜겠는데? 고기 냄새가 너무 나는데? 어머! 보이세요? 크레이지. 다음은 치즈. 이거 하나가 아마 삼시세끼 영양을 다 채워주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거를 왜 구운 데다가 또 넣냐면 이게 좀 녹아야 맛있거든요. 그 위에 또 밥을 얹어줄 건데 김가루를 조금만 해줄게요. 위에 거는, 왜냐면 조금 짤 것 같으니까. 됐어. 어머나! 누가 만든 거야? 진짜. 짠! 자, 드셔보실 분 계신가요? 먹어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막 꺼내기야? 어머머머. 너무 맛있어. 뭐야? 잠깐만. 거부하신 분들. 뭐야? 한번 와주세요. 이거 새 거가 남아있어요. 이거 드실래요? 이거 드실래요? 제가 퍼드릴게요. 가운데로. 한숨을 왜 쉬세요? 어때요? 맛 표현을 이제 동작으로 뭐 하트, 좋아요 하트 이런 거 막. 여기 주먹. 여기 이렇게 여기 이거라고. 짜다고. 네. 네, 여러분, 그러면은 저의 요리 점수는 100점 만점에 100점! 내가 정했어. 난 너무 맛있어가지고 계속 먹고 싶은데 한 입만 더 먹을게요. 어쩜 좋아? 왜 이렇게 맛있어? 너 누구니? 이룰인데요?
맛있는 거야.